현행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앞으로는 측정 대행 계약에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측정 대행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. 문형철 기자입니다.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 업체 간의 갑을 관계였습니다. 측정 대행 업체가 일감을 받기 위해 기업 측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.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 업체와의 계약에 관여하게 됩니다. 즉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 대행 계약 관리 기관이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장 규모에 비해 측정 대행 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. 다만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만약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1종과 2종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경우 전남 지역에서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8.3%인 200여 곳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. 계약 건수가 몇만 건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종 사업장들은 반드시 그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. 웬만한 그 대규모 사업장들은 그럼 다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. 개정안은 이와 함께 측정 대행 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. 배출 업체뿐만 아니라 측정 대행 업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또 기술자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.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되지만 측정 대행 계약 관리 기관을 활용하는 규정은 기관을 선정하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